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이재일 유지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기아차, 모비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재일 위원님과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실적이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어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무난하게 나왔고요. 네, 뭐 시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서프라이즈한 것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스럽도 없는 굉장히 좀 무난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원인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플러스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이 또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믹스가 개선되면서 뭐 인센티브나 각종 비용 증가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증가, 그리고 판매 보증 충당금 증가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는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약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대차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좀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기아와 모비스와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부터 가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아 같은 경우도 괜찮은 실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 마찬가지로 뭐 무난한 실적이 나왔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판매는 현대기아차 둘 다 1분기 때 약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판매는 감소했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뭐 다른 측면에서 플러스된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적 컨센서스는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 또 거기에는 이제 부합하는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모비스는 어떨까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모비스 실적이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게 각종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일회성 품질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ICCU 리콜 관련된 비용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 본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AS 쪽은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익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AS는 좋고 자동차 부품 쪽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동차주 뭐니 해도 결국 차가 많이 팔려야지 되죠. 그래야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또 역시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금리 관련해서도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금리 인하 안 한다, 중립이다, 아예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경기가 좋다면 차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쪽의 신차 판매 상황은 어때요? 미국 신차 판매 상황 예상보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가격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들어서면서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갈 걸로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차급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전기차가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좀 끌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 차들이 굉장히 또 수혜를 많이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오늘 매크로 차원에서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할 건 같은데 엔화를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밀어준다면 지금 엔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엔화 강세가 국면이 좀 나온다면 우리 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요즘에는 어때요? 이런 환율 매크로 지표가. 엔화가 지금 너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엔화가 약세라 하더라도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뭐 일본 차도 미국에서 잘 팔리고 또 한국 차도 거기 못지않게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본 차랑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일본이 치고 올라오면은 뭐 현대기아차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 차들이 이제 근본적인 좀 경쟁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게 도요타나 혼다 같은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수혜는 누가 볼 거냐? 그러면 도요타 혼다가 일단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꼽히게 될 거고요.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에서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시장 믹스 상황을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한테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엔화 약세 모멘텀 때문에 일본 차가 잘 나가는 것도 맞지만
좀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원적인 특히 하이브리드 시장에서의 일본 차들의 강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엔화의 움직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북미 지역은 판매 괜찮다. 또 다른 곳 어딘가에서 더 차를 팔아야 되는데 네. 인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인도 네, 자체 경제 성장률도 높고요. 네. 정말 여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도 시장 이미 어느 정도 잡았죠. 사실 현대기아차가 네. 인도 시장 내에서 2위 메이커고요. 뭐 예. 2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도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1위를 하고 있는 마루티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가 마루티와 이제 스즈키의 JV를 시작을 했는데 네.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차종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점유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인도 현지 생산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계속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인기가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을 밀어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인도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도의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인도 네. 시장이 다른 지역하고는 요구되는 차량이나 뭐 이런 가격대나 이런 스펙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 글로벌 업체들이 인도에 들어갔었을 때 현지화를 하기보다는 글로벌 모델들을 그냥 팔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는 현대차가 이제 1990년대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네, 네. 뭐 인도 시장에 맞는 적합한 차종들을 선제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시장 공략을 성공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인도 쪽에서는 청신호도 아직까지 여기에서 쉽게 이 아성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커지겠다? 지금 현대기아차 뭐 거의 100% 이상 가동률이 나오고 있고요. 뭐 내년도가 되면은 지금 GM 공장 신규로 인수한 게 있는데 고객도 네. 이제 신규로 가동되면서 글로벌 한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최대 생산 기지로 올라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하이브리드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환경 규제들 더 완화될 거고 뭐 다시 석유 갖다 쓸 거고 하이브리드가 특수를 보이고 있다. 이게 어때요?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도 환경 규제가 좀 완화되고 다시 전기차 멈추고 옛 시절로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 다 호재인가요? 아니면 뭐 현대기아차가 특별히 더 좋은 건가요? 일단 하이브리드가 좀 장기적으로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유리한 거는 이제 일본차 그 다음을 유리한 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될 거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업체들이나 뭐 유럽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쪽의 강점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도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거의 전기차 올인 전략으로 돌아섰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신차들 모든 것들을 다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아차도 CEO 인베스트에 의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20%까지도 이제 가겠다라는 전략을 좀 발표를 했고요. 예. 현대차도 어제 발표를 할 때 미국 신공장이 올해 10월 달에 가동하는데 여기가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맞아요. 했거든요. 예.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홀류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바뀌면 바뀌나요? 그렇죠. 공정?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유연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좀 플러스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바뀔 때 유럽 브랜드는 아니네요. 일본과 우리와의 싸움이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건 아니네요. 상당히 하이브리드 그렇죠. 기간이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측에 네.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현대기아차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 전기차는 좀 상당 부분 쉬어가나요? 테슬라도 좀 보면 이제 실적으로 뭘 어필하려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쵸. 걸로 완전히 테마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요. 그렇죠. 전기차 예. 쪽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예. 가격으로 이제는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예. 중국이 또 워낙 싸게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가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FSD나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내세우고 맞습니다. 좀 예. 브랜드 차이도 벌리려고 하고 예.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뭐 올해나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슬로우다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차 메이커들도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안 좋으니까 원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팔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좀 후퇴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전기차는 좀 슬로우다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로 간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특히 현대차의 성장성 하나를 붙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실적, 판매 이런 거 외에도 UAM 어떻습니까? UAM이 우리나라도
좀 뭐 하늘을 나는 택시 뭐 이러면서 네. 좀 약간 뭐 시범 운행도 하고요. 이재료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죠. 뭐 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보틱스. 뭐 네. 이제 얼마 전에 아틀라스 로보틱스. 네. 네. 이제 아틀라스 이제 신형 모델 같은 게 네. 공개를 했었고요. 현대기아차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죠. 네. 또 UAM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UAM도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성과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UA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 2018년도 이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안전성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좀 첨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또 인명피해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기아차가 SDV 쪽도 있고 네. UAM, 로보틱스 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많은 유닛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좀 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 뭐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는 확실히 된다. 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드라이브를 걸면 이제는 네. 좀 주가에도 네. 많이 좀 플러스 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여기서 더 가려면은요. 네. 뭐 하나 성장할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로보틱스 또 UAM 네. 재료는 있습니다. 네.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지 지켜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